안녕하세요. ISA 탐험대 탐험대장 조윤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ISA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 투자 비법을 재미있고 간략하게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혹시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우는 ISA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자산관리의 필수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ISA가 꼭 필요한 이유, 바로 절세 혜택 때문인데요. ISA는 투자 손익에 더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의 투자 수익은 더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특히 내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되며 금액에 따라 22%에서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SA에서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능한데요. 이 중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금융투자소득에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해 ISA의 절세 매력이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대비하는 절세 계좌,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겠죠? ISA의 가입 조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아쉽게도 ISA는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ISA를 만드실 수 있고 일반형은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으로 서민형이 일반형 대비 2배 더 세제 혜택이 높습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미납한 돈은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라도 언제든 입금 가능합니다. ISA는 정말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데요. 중개형, 신탁형, 1임형 세 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물론 다양한 금융상품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까지 나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에 대해 꼭 기억하셔야 할 유의점. ISA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상 해지 시 언제든 세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해지했을 때는 세제 혜택이 없이 일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ISA는 내가 납입한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ISA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용한 ISA 활용법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산관리 방법과 금융상품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미래에셋증권 지점을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 핸드폰과 신분증이 있다면 언제든 지금 바로 미래에셋증권 앱을 통해 간단히 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